파뿌리 24. 파뿌리 24. 24시간 동안 부침개 대 피자. 자, 오늘의 선전 게임. 각자 앞에 있는 동전을 발을 이용해서 뒤집으면 됩니다. 제가 또 반호이기 전에 발호이거든요. 동작구 왕발이거든요. 자, 시작! 야! 완전 승리! 어릴 때는 피자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서른 좀 넘어가니까 피자 너무 좋아. 피자. 아, 막걸리 주나요? 부침개. 좋습니다. 오늘 진열이가 먹을 부침개는 손수 만드셔야 됩니다. 아, 너무 고난이군요. 어, 피자는요? 피자는 페달입니다. 아, 피자도 일단 바닥에 구워줄 수 있는데. 자, 진열이. 오늘 첫 식사는 와우, 오, 부추전입니다. 부추. 딱 전하면 좀 떠오르는 기분 그 중에 하나죠. 부산에서는 정구지 찌짐이라고도 하죠. 정구지가 또 그 뭐 남성한테 좋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엄청 그 사랑의 묘약으로 불리잖아. 어, 맞다. 부추가 왜 부추야? 부추긴다는 거. 뭐. 레시피 몰려도 계속 광고 뜹니다, 이거. 광고로 게임을 하라고 부추긴 했지. 이제 빨리 저 피자 먹으러 가서 피자 먹고 좀 저 마스크 좀 먹고 얼굴 좀 피자 좀. 오, 찢었다. 와. 반응이 좋은데. 반응이 좋으니 세 명 다 아직. 시청자들 지금 절레절레한다 지금. 그러니까. 튀김가루 한 컵. 부침가루는 두 컵. 아, 적당히 걸쭉하게 딱 나오겠네. 거의 뭐 부추로 잠식했어요. 바로 부추. 어, 일단 여기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무서워, 무서워. 제발 그만. 이도 저도 못하는 나의 모습. 엄마 어떻게 뒤집었어? 안돼. 자,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견딜만해. 안 쓸 거예요. 네. 어차피 제가 없습니다. 오, 진열이가 만든 부추전입니다. 와, 그럴싸다잉. 피자는 오, 아우야, 비주얼이 콤비네이션 피자. 아. 거기다가 고구마 엣지를 더한 겁니다. 와, 엣지. 아. 자, 그리고 같이 곁들일 간장과 갈릭 디핑 소스를 드렸습니다. 아. 이제 부침개에 부추전이 있다면 피자에는 또 콤비네이션이거든요. 약간 디폴트값, 스탠다드. 야, 요즘에는 이 피자도 도우가 또 이제 피자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침개 도우 없죠? 도우 있는데. 도우 한 거의 도우. 아니, 오늘 미쳤습니다. 생 피자 도우거든요. 겉부분이 바삭한 게 있어요. 도우잖아요. 바삭함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 맛있다 근데. 오, 역시 부침개 또 큼직하죠. 와, 이거지 이거지. 어? 뭐야? 야, 팔아야 돼. 팔아야 된다고? 응. 양심을 파는 거 아니야? 참 옛날부터 그랬다. 부추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채소 이런 거 싫어했는데 꼭 이렇게 부침개로 부치면 또 맛있다. 맛있다, 진짜. 어, 이건 어릴 때도 좀 신기했던 거 같아. 응. 근데 더 신기한 건 어릴 때도 피자는 겁나 맛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추전과는 비교하기 힘들죠. 맛의 방향 자체가 달라. 노란 거 뭐예요, 이거?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겉에는 뭐야? 치즈입니다. 치즈. 아, 이거 딱 갈릭 디핑 찍어주죠. 냄새 맡아주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디핑 소스랑 고구마 속이랑 이 궁합이. 고구마를 넣을 생각을 누가 했을까 말이야. 누가 했는데? 네가 했나? 저는 아닙니다. 부침개 디핑 한번 봐. 디핑? 한번 살짝만 찍어봐. 잘 어울릴까요? 그러니까 맛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울릴까의 문제인데.
부족했어. 너무 이질적이야. 부친 게라서 부족했다는 거지. 부친 게라서 많이 부침. 아, 오늘 잘한다 근데. 예. 오늘 미쳤습니다. 까보이 잘한다고 새빨에다가 편지 붙임. 아, 강호이 보고 싶다. 오, 아니 식사 시간도 아닌데 뭐 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거 뒤집는 거 이거 크기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좀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연습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붙인 게 몇 개나 만들어요? 셀 수 없습니다. 피자는 그럼 계속 뭐 배달입니까 저기는? 셀 수 없습니다. 자, 간식 시간을 가질 건데 이번에는 김치전입니다. 저녁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만들어요? 네, 간식입니다. 간식이래요. 간식은 보통 뭐 피자 젤리 같은 거. 그런 클리셰를 좀 벗어나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것만 먹을 겁니까? 에휴, 강호이라면 이런 생각 안 했어. 할 말이 없네. 네,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많이 혼났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많이 혼나네. 장난치는데요. 음식으로 장난치는데요, 포크가지고. 아니, 이거 그거잖아요. 메이베드 쫄더롤이잖아요. 메이베드 쫄더롤. 아, 잘한 거. 우와, 가자. 뭐 많이 보는 거 아이가? 두툼하게. 꼴 보니까 뒤집는 거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뒤집는 거 성공하면은 진짜 진열 인정. 이제 요알봇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 어, 갑니까? 오. 오. 아, 잠시만. 자, 다시. 오, 맹렬하다. 진열이가 직접 만든 김치전. 진김치. 그리고 짜오가 직접 시킨. 네, 제가 짜오가 직접 시킨 페퍼로니 피자 치즈 엣지를 추가한 겁니다. 약간 이제 부침개와 피자계에 각각 에이스들이 약간 붙었네요. 미국에서는 거의 뭐 페퍼로니 피자가 김치 급이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다른 게 없어서 좀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보다 뭐 없을까? 한국인은 김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듬뿍 넣은 거 봐요 이거. 아까 그 부서진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 뭐 두 번째까지는 뭐 피자 아주 무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아유, 미안합니다. 자, 이번 간식 시간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인데 왜 게임을 해요? 각 게임을 해서 이기신 분은 각각 한 입씩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자, 오늘 할 게임은 앞글자 끝말잇기입니다. 앞글자 끝말잇기. 자, 예를 들어서 진열이가 오징어를 했다. 그러면은 강호이는 오로 끝나는 단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종호. 그럼 또 진으로 끝났죠? 네. 그럼 진열이는 진으로 끝나는 뭐 사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퍼로니. 페페. 에페. 아! 3, 2, 1, 땡! 한 입 빨리 먹어보세요. 할랄이다, 할랄이다. 오! 야! 야! 맛있나? 콤비네이션보다 더 맛있는데요? 아, 진짜요? 나중에. 맛있나 보다. 자, 두 글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피자! 면피! 오면! 3, 2, 1! 지독! 와, 거지! 칩거! 혼칩! 아콘! 아콘! 와, 뭔데? 아콘이 뭔데? 스타크래프트 유니티입니다. 아콘! 이게 뭔데? 아콘! 자, 3, 2,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많이 쓰니까 인정! 오케이! 미친놈! 이걸로 인정해줘! 자, 자! 치야! 샹치! 아, 샹치! 아, 잠깐만! 자, 최대한 비슷한 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샹치! 자, 3, 2, 샹치! 샹치! 안 돼! 그거까지 메리랄이야! 아, 간식 맞네요. 이날비를 떨어도 안 조각 먹어요. 에, 뭐 이제 게임도 끝났으니 뭐 그냥 드시고 싶을 만큼 드십시오. 게임 왜 한 거야? 빵 꼈나니? 아니 안 꼈어요. 빵 오래 전화하는데? 꼈다 그래 어쩔래?
아니 진짜 막 당신을 위해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배고파지죠. 피자 구울 줄 알기나 해? 당신 일단 배달만 먹기 때문에 진열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만 느껴보라고. 화려한 토핑들은 필요 없어요. 소스랑 치즈만 뿌려주세요. 오케이! 내 뿌려드리지. 이거나 받으시죠.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재밌네. 피자 하나 주세요. 오케이. 내가 생각하는 피자. 이 소스랑 이거 이렇게 조금만 줘도 되는 거 아이가? 정확하게 치즈를 얼마나 해달라 그래야지. 조금만 해달라면 조금만 해도 되는 거지. 제 피자에 돈을 아끼기라도 하시는 거예요? 치즈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욕 먹었네요. 자, 이런 식의 게임이니까 좀 해보십시오. 자, 이번 저녁 시간은 해물 파전입니다. 또 부산 출신으로서 동네 파전 진짜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아들 김진일. 아, 점심 내가 죽겠다. 야, 이거 뒤집기 가능하겠습니까? 최대의 도전. 으아! 오! 이건 진짜 한다. 원형 유지한 거 처음입니다. 과연 익을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진열이가 직접 만든 해물 파전입니다. 자, 그리고 바노이의 씨푸드 피자입니다. 오늘 저녁은 약간 해산물로 한번 오늘 처음으로 씬 피자. 이게 얇은 도우. 그죠?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담을 수 있겠다. 해물 파전 이렇게 쫙쫙 찢어가지고. 와. 괜찮은데? 반죽이 많이 젖었는데요? 안에 좀 확실히 좀 적합한데. 간장 좀 들고 와봐. 근데 진열이 해물 파전보다 솔직히 훨씬 맛있는 게 맞아.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하나 있어. 피자가 좀 물려. 메뉴를 바리에이션을 바꿨지만 피자 맛에 큰 차이는 없어. 결국 빵에 토마토 소스에 치즈를 넣은 거거든. 자, 그럴 줄 알고! 피자 물리는 강호이와 지금 진열이 상태에서 같이 먹으면 더 어울릴만한 보너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단!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승자 한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먹을 게임 갑시다. 자, 오늘의 게임은 짜오가 먹은 음식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발음이 뭔데? 문제는 총 다섯 문제고 각 문제별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세 번 먼저 맞추신 분이 승리합니다. 오케이, 5판 3선승 가자! 첫 번째 문제의 카테고리는 밥입니다. 제가 먹은 밥의 소리를 듣고 무슨 밥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물렁장 소리 아이가? 짭짭짭. 정답! 정답! 아, 진짜 좀 빨랐다. 나 김치볶음밥. 무슨 김치볶음밥? 묵은지 김치볶음밥. 나 땡! 정답! 스팸 김치볶음밥. 까먹었다! 김치 종류 맞추는 줄 알았어. 자, 두 번째 음식의 카테고리는 면입니다. 오케이. 아, 면. 정답! 어떻게 우지겠단 말이야. 숙주나물을 씹는 걸 보니까 쌀국수. 안 돼! 그냥 라면. 땡! 약간 꼬득꼬득꼬득 이 소리가 있어 뭔가. 뭐 약간 뭘 씹어. 뭘 씹고 있어. 그럼 그거 있지. 정답 라멘. 안 땡! 정답 파타이야. 안 땡! 파타이야. 자, 국물 없습니다. 아, 녹음물이라고? 정답! 비냉. 비냉. 육회 비빔면. 핫땡! 김치 불닭볶음면. 핫땡! 잡채. 야끼소바. 쟁반짜장. 자, 분식입니다. 정답! 쫄면. 정답! 아! 자, 현재 강호 2점, 진열이 0점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과일류입니다. 국수 아이가 물이 많아. 정답! 수박이네, 수박. 안 돼! 일단 사과, 배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다. 되게 사각거리는 소리가 안 나. 수분이 많았어. 정답! 자두. 안 돼! 정답! 앵두. 땡! 아,
너무 과장하네. 좀 표정 상상된다 먹을 때. 정답! 오렌지. 안 돼요! 정답! 귤. 안 돼요! 아, 귤 아니야? 자, 극갑니다. 정답! 전해향. 안 돼요! 정답! 자몽. 정답! 와! 자몽입니다. 자, 승자 강호이한테는 치즈 오브 스파게티입니다. 와, 장난이네. 같은 밀가루라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피자와 스파게티는 천차만별입니다. 야, 맛있다. 물리지 않아. 안 물. 안 물, 안 물. 와, 맛있다. 맛있어 보이긴 하네. 와, 맛있다. 진열 많이 아쉽습니까? 아, 근데 저는 만약에 맞췄으면 저도 스파게티였나요? 만약에 진열이가 이겼으면 막국수를 줄라 했습니다. 아! 아, 이건 뭔데? 근데 마침 아까 준비한 문제가 한 문제 남았기 때문에 아! 이 문제를 진열이가 맞힌다면 한입 드리겠습니다. 어! 잘 봐. 고기류입니다. 고기! 소부위입니다, 소부위. 소의 부위! 뒤에는 다섯 번만 드리겠습니다. 와! 정답 차돌박이. 땡! 정답 안심. 땡! 등심. 땡! 부채살. 아, 땡!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땡땡. 나는 받기 싫어요. 나는 받기 싫어요. 아, 뭔지 알아. 드러나. 정답 나에겐 선택지가 없는 것 같다. 안창살. 안창살? 예. 정답! 와! 안창살입니다. 오! 와, 비주얼 봐. 어이, 좋은데요? 면이 곤약인가요? 먹기 좋게 이렇게 뭉쳐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금정산 밑에서 막걸리 걸친 어른들도 저렇게나 먹습니다. 산상 어르신들. 보여줄게. 지켜봐, 주 있어. 보여줄게, 산상 어르신들. 오, 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금정산 화장 폭발한다. 어르신들, 맛있네요. 자, 대망의 야식 육전입니다. 와우, 고무치 갖고 뭉치구나. 나 기대돼. 자, 대망의 야식 시간 진열의 육전입니다. 진육전. 야, 이거 좀 맛있겠다 근데. 데코까지 이렇게 신경 썼어요. 그리고 강호이, 아 그리고 반호이. 오. 올미트 피자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전부 고기 먹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 음식들에 어울릴 만한 소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소스 주면 되잖아. 갈릭팅 주면 되잖아. 그냥 주면 재미없지? 여기 뽑기 총 6가지의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씩 뽑아보시지요. 핫소스, 핫소스. 데미그라스. 하나, 둘, 셋! 진열이 딸기잼? 자, 강호이! 하나, 둘, 셋! 핫소스님들! 아, 간자! 자, 강호이, 간장. 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과 어울렸네요. 기껏 육전 맛있게 구워놓고 딸기잼이라니. 아! 꼭 발라 드시기 바랍니다. 안 돼! 아저씨, 오늘 간장 찍으니까 이것도 부친 게 될까요? 간장이라고! 간장 묻혔습니다 그냥. 나 육전 포크레인. 아, 아, 진짜 개달다 이거. 고기 맛이 안 난다. 어,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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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찍 봐라. 어떤 벌칙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소스 없을까? 막 최악의 소스 저기 막 아직 나오지 않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와사비 정도가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실수였어요. 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의 뜻으로 와사비 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냄새. 아우. 아시겠죠? 챌린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하십쇼. 이상. 얼굴이 부침기가 됐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힘든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얼굴 피자. 야 이거 보니까 더 피곤한데. 자 일어났으면 식사를 하셔야죠. 아침부터 또 막 버이버 지금 파뿌리에 죽을 건데 이거 지금. 아 끝이 너무 힘들다. 진열 많이 힘듭니까? 예. 어쩔 수 없군요. 이번 식사는 우리 체인지 하겠습니다. 어? 진열이는 배달, 강호이는 수제. 진짜 배달이라서 좋았는데 그동안 즐거웠다. 그 수제 피자도 근데 영 나쁘지만은 않아. 단! 피자 토핑을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미 세 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토핑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하면 똥피자 될 수도 있겠는데요? 파프리에 또 최근에 귀여움을 선사했던 닭갈비. 아 닭갈비! 닭갈비를 얘기하면 난 괜찮다고 생각해. 아... 닭갈비 피자. 닭갈비. 핫치킨 피자거든요. 본인처럼 얘기할까요 근데? 여보세요? 어 갈비야. 지금 딱 생각나는 음식 재료 한 가지 바로 레츠기릿. 음식 재료? 어. 와사비. 자 끊으세요. 빨리 끊으세요. 자, 첫 번째 재료 와사비. 와사비 나왔다 와사비 들었습니다. 이게 한 개라서 그렇지 두 번째로 얘가 이만큼 민트 조금. 자, 두 번째 재료 가겠습니다. 와. 아, 야, 안 되겠네. 좀 싱크 맞는 사람으로 해야겠습니다. 저는 제 동기 조충현 한번 가겠습니다. 아. 조자장. 그래 먹어. 맛있는 음식 재료 한 개만 좀 불러도. 그 뭐야 오일남 할아버지 버전으로. 내가 생각이 잘 났다 안 났다니까 생각. 아이씨. 생각 끊어. 아 엄마 그 음식 재료 한 개만 뭐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만 불러주세요. 음식 재료. 그래. 예. 가지. 아 엄마 최근에 그 주부 프로그램 가지 펴보고. 네,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생각을 깠더니 방구 냄새가 난다. 와, 꼈나니 혹시? 아닙니다. 아침에도 끼면서 또 먹고. 오, 진짜. 아니야 그냥. 꼈다 마세요 그냥. 이렇게. 오. 치즈 큐브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오. 자, 소스를 이렇게 뿌립니다. 소스 조금 뿌리면은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즈를, 가지를. 오 약간 치즈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라스트 입고 있었던 와삽. 이제 리치 골드의 시대는 가라. 리치 그린이. 아 엣지에다가. 아 이거 우와 와삽을 저렇게 두른다고. 아 이거 가능성이 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삽이 아보카도 느낌 나네 진짜. 아보카도 뭔 사람이 뭐 아보카도인지 아니야. 아 살짝 기대됩니다 생각보다. 오케이 와우 강호이의 수제 피자입니다. 어, 그럴싸하죠? 진열이의 와 모둠전. 와 진짜 진열이 거의 뭐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닌가. 지금 순간 깻잎전 여러분. 와 어? 와 생선살. 와 역시 부진열 사 먹어야 되나. 전 뒤집는 거 안 반 연습해서 뭐 합니까? 결국 사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저 앞으로 전을 굳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굳히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빠지지 않나 보시죠. 어. 와 근데 확실히 도우 생지를 쓰다 보니까 지난번 그 배달대 수제 때 노랭이가 만든 피자랑 털 차이가 있네요. 진짜 미쳤다. 진짜 피자다 그냥. 어 인디비주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생강! 가생피! 어. 왜 이러세요? 일단 이 피자가 가지 괜찮아요. 생강 나쁘지 않아요. 이 향이 괜찮거든. 문제는 와사비입니다. 이 피자 먹고 나서 닭갈비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노랭 한번 먹여볼까요? 노랭! 왜요? 와보세요. 바쁩니다. 아 이제 와보세요. 잠깐 맛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게 널 기다리고 있다. 어, 역시 먹을 거에 맞는 움직임. 기망중. 어, 기망중. 일단 맛없는 거 한번 먼저 먹어. 맛없는 거.
이 도우가 괜찮아, 이게 생지라서. 도우를 사서 했으면 이게 수제인가요? 아, 역시 자부심. 어, 뭐야 이거? 와사비 무스를 좀 넣었습니다. 아우, 빨리 정화하세요. 어, 정화. 야, 깻잎전. 오우. 어. 안 되겠다. 여보세요. 어, 갈비야. 집에 있나? 어. 알았다. 현재 시간 2시 53분! 챌린지가 조금 있습니다! 피자와 부침개 누가 더 괜찮은가 한번 잔뜩 먹어봤는데 피자, 부침개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 배달시키는 쪽이 이깁니다. 근데 저희 집안도 전 사 먹습니다. 전 사 먹습니다. 전 사. 아이고 아이고. 부침개가 좋은 이유? 부침개를 먹으면 애국자입니다.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것을 사랑하는 사람. 피자 먹는다 하는. 피자 먹는다 하는. 어, 왜 한 뼈 타봐? 우리 방송에 있는 듯 단어 뼈 타봐. Selling country people.